서울 부강탁스와 경기 SG골프의 12라운드 4경기입니다. 1국 장고대국인데요. 김신영 선수와 루이나이웨이 선수. 김신영 선수 성적을 보면 올해 왜 서울 부강탁스 팀이 1위를 달리고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주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낸 선수가 김신영 선수인데요. 지난해에는 사실 개인전에서는 성적이 좋았지만 이 바둑리그 단체전에서는 9.9패였습니다. 그 정도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선수인데 이번 시즌에서 그것을 훌훌 털고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루이나이웨이 선수는 지난해 2승 3패, 올해는 6승 1패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2016년 올해 이 여자 바둑리그의 특징 중 하나라면 지난해 부진했던 이 용병 선수들이 올해에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기록한다는 것인데요. 뭔가 이 적응기를 끝냈다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선수는 장고대국에서 만났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용 시간은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한 5분 정도 더 시간을 사용을 했고요. 네, 일단 두 선수는 초반부터 이 수읽기 싸움이 계속 있었는데요. 네, 비교적 빠르게 착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좌상귀 쪽에서도 어느 정도의 결말은 나왔죠. 이곳을 붙인 장면을 저희가 봤었는데 붙인 네. 이후에 여기를 붙이고 귀로 들어가니까 이쪽을 찔러서 끊어갔습니다. 이렇게 좌상귀가 일단락이 된 모습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백이 이곳을 차단하는 뒷맛 그리고 흙은 여기를 미는 것이 항상 백이 귀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이쪽이라든지 이쪽에 어떤 활용 수단이 남아있죠. 서로 간에 상대의 뒷맛을 조금 노리는 그런 형태이긴 합니다. 루이나이웨이 선수는 현재 중국 여자 바둑 랭킹 3위입니다. 중국 여자 바둑계 하면 거의 최근에는 4천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대국을 벌이고 있는 위징 선수와 그리고 루이나이웨이 선수, 그 외에 왕천싱 리어 선수가 있죠. 그 네 명의 선수 모두 이번 시즌 여자 바둑 리그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선수들이고요. 네. 이 경기 SG골프의 윤영민 감독은 이 오더 제출할 때 이 루이나이웨이 선수와 또 최정 선수가 만나기를 바랬다고 인터뷰에서 말했는데요. 네. 사실 두 선수의 만남이 뭐 반드시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오히려 최근의 모습만 보면 최정 선수가 제가 볼 때는 절대 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유리할 수 있는데 이제 상대성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반기에 한 차례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최정 선수에게 승리를 거둔 바 있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서 이 루이 선수와 최정 선수가 만나기를 SG골프팀에서는 좀 바랐던 것 같은데요. 뭐 그 바람대로 성사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루이나이웨이 선수는 이 장고대국으로 비교적 출전을 많이 하고 있죠. 매판이 다 장고대국이었던 네.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전에도 한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루이나이웨이 선수의 실력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라진 점을 하나 꼽자면 이 순간적인 깜빡수가 등장하는 거죠. 그것은 속기 대국일 때 등장할 확률이 더 높고 그래서 비교적 시간이 넉넉하게 주어지는 장고대국으로 많이 출전하지 않나 저의 예측입니다. 네.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걸 물어볼 거 그랬습니다. 네. 네, 오늘도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장고대국으로 출전을 하게 됐고요. 앞서 SG골프의 윤영민 감독이 인터뷰에서 이 순간적인 집중력으로 치면 뭐 박지은 선수가 대단하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확실히 루이나이웨이 선수나 박지은 선수가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이 성적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단기전에서는 엄청난 집중력을 그리고 엄청난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사들 아니겠습니까? 네.
SG 골프가 지금 상황대로 흘러가서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 정규 시즌보다 훨씬 더 무서운 팀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실 그런 이 포스트 시즌처럼 큰 경기에서는 이런 선수들이 더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루이나이웨이 선수나 박지은 선수 모두 평소의 모습을 보면 사실 좀 몸이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1년 내내 집중을 할 수 있는 유형의 선수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포스트 시즌 같은 이 단기전은 다르죠. 그러니까 순간적인 집중력 끌어올리는 데는 능숙하고 또 노련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마 SG 골프팀에서는 일단 포스트 시즌만 진출하면 네. 그때는 본때를 보여주리라 뭐 이렇게 마음먹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뭔가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그런 느낌도 좀 들긴 하고요. 네. 지금 저렇게 하변에 시원하게 압박을 가하는 것, 뭐 시대가 흘러도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루이나이웨이 선수의 기품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루이나이웨이 선수 하면 두터움과 압박이 정말 제대로 보여주는 선수죠. 네. 네, 김시영 선수와 루이나이웨이 선수의 장고 대국이고요. 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국 속기 대국 박지은 선수 위징 선수의 대결인데요. 네. 위징 선수가 이제 마지막 출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위징 선수는 원래는 좀 이 30초 바둑이나 40초 바둑 이런 속기전에서도 손이 빨리빨리 나가서 웬만하면 이 개시원이 초를 세는 모습 거의 볼 수가 없는 선수인데 네. 오늘은 그래도 비교적 뭐랄까요? 좀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게 되고 그것은 박지은 선수가 뭔가 기세로 대응을 하기 때문인데요. 박지은 선수는 사실 아웃할 때 위태롭게 이렇게 착점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위징 선수를 맞아서 평소보다는 조금 더 빠른 착점 그리고 강한 압박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수순이 좀 더 진행이 됐는데요. 네. 집 모양의 형태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이 부근에서는 예상했던 이 한 칸 뛰는 수가 나왔던 것 같고요. 뭐 이런 식으로 맞아. 모양이 정리가 되어 있고 아까와 달라진 점이라면 백이 이쪽을 뚫고 나왔고 그 과정에서 열버진 위징 선수가 이쪽 부분을 지켜뒀죠. 서로 간에 어떤 집 모양의 형태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계산했던 대로 약간 위징 선수가 앞선 가운데 이제 끝내기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는 정말 반상 최대입니다. 네. 이제 중앙마저 거의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곳 이외에 다른 큰 끝내기가 눈에 확 들어오진 않습니다. 이제 두 선수의 대결 끝내기에서 승부가 나겠습니다. 네, 초반에 박지은 선수가 우변에 뭐 눈목자라던가 하변에 붙임수 그리고 여기를 덮어 씌우는 수 평소보다는 조금 과격한 그런 포석을 많이 보였는데요. 그 세 번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바둑은 결국 잔잔한 승부로 가게 되었고 바둑은 위징 선수가 조금 앞선 가운데 끝내기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이런 것도 서로 간에 아홉에 착점할 수도 있는 자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형세 판단이 중요하고 네. 앞으로의 끝내기 수순이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드릴 수 있음에도 두 선수는 오늘 계속해서 기세 대결입니다. 바로바로 바로 손이 나오죠. 네.
그래서 그런지 대국이 시작한 지 약 1시간 만에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예전에는 중앙이 이렇게 많이 비어 있는데 왜 끝내기가 얼마 없다는 거지? 라는 의문점이 참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끝내기가 별로 없다는 그런 뜻으로 해설자들이 이런 멘트를 많이 하는 거죠. 네. 지금은 뭐 이런 곳은 누가 봐도 이런 식으로 다 정리가 되는 부분이고 이런 곳은 다 어렵지 않잖아요. 네. 뭐 이런 것도 그렇고 하나도 어려운 부분은 그렇죠. 없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 나중에 이어서 둘, 여기는 셋, 백의 권리, 넷, 이곳은 이제 다섯, 받고 여섯, 그리고 여기 뭐 흙이나 백이나 크게 집이 여섯, 붙을 곳은 아니죠. 이제 그나마 어려운 곳이라면 이제 이런 곳입니다. 아직까지는 정리가 되지 않아서 흙집이 네. 날 수도 있지만 백이 뭐 이 날짜 사이를 찔러갈 수도 있는 이런 곳이 조금 어려울 뿐이지 다른 끝내기는 크게 어려운 곳은 없습니다. 네, 아직은 뭐 끝내기가 조금 남아있어서 승부를 속단하기 어렵겠습니다만 현재까지 흐름으로는 위징 선수의 승리가 이렇게 보입니다. 만약 이 대국을 박지훈 선수가 패하게 된다면 저는 그 원인을 너무 상대를 의식한 것이 아닌가 거기에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평소에 박지훈 선수가 보여주는 뭐 냉정함, 침착함 그런 모습과는 오늘 좀 거리가 멉니다. 네, 일단 초반부터 그런 느낌이 왔죠. 네. 그것은 뭐 박지훈 선수가 선택하는 수법에서도 드러나지만 그 외에 반외적인 이런 빠르게 착점하는 이 착점 속도 그리고 뭔가 상대의 수에 대해서 노타임으로 대응하는 이 방법 이런 면에서도 평소에 박지훈 선수와는 조금 다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한국의 신예 기사들이 중국의 신예 기사와 만났을 때 그 좀 안 좋을 때 패하게 되는 굉장히 많이 등장한 패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거든요. 중국의 신예 기사들은 남녀를 막론하고 굉장히 빨리 두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 속기에 기세로 대응을 하다가 혹은 중반 이후에 너무 빨리 초읽기에 몰리는 것을 두려워해서 본인도 빨리 대응을 하다가 좀 이렇게 흐름이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속기로 대응을 하게 되면 상대는 원래 속기파니까 그것이 자신의 흐름인데 본인은 원래 흐름이 아님에도 그것에 대응을 하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죠. 오히려 냉정을 좀 되찾고 자기 스타일대로 두는 것이 더 좋겠네요. 네. 아, 근데 어찌 생각해보면 이 상대가 계속 속기로 두면은 그걸 자연스럽게 좀 어느 정도 따라해 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간 안배를 하면서 그러면서 또 자신이 생각할 그 자신의 리듬은 그대로 가져가는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승부사에게는 절대 필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위징 선수가 어차피 중앙이나 이런 곳은 뭐 크게 서로 간에 집이 붙을 곳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좁은 곳에서부터 지금 끝내기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네, 저 끝내기는 좋죠. 아, 양쪽 다 젖히는 맛을 보는 건가요? 이쪽을 젖혀서 받으면 이제 패로 버티는 그런 뒷맛이 남게 되고 네. 지금 이쪽 부근에 백이 먼저 여기를 붙여서 이렇게 젖히는 응수를 물어보는 수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우측으로 한 점을 잡으면 여기 끊는 것이 백이 권리가 되고 다음에 치받아서 뭐 이런 식으로 붙여서 집을 낼 때 흙이 받아야 되고 나중에 이곳에서 흙집이 나지 않는다면 여기 두 번이나 갈 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끝내기로 득을 보는 수단 그리고 이곳을 백이 건드렸을 때 흙이 반대쪽으로 받는다면
그때는 여기를 젖히고 받을 때 이렇게 단수 치고 이쪽을 둬서 이건 큰 수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곳에 백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또 노림수가 있는 수였고요. 네, 그래서 위징 선수의 이곳 교환은 사실 득인지는 조금 의문이에요. 8, 9, 10, 12번 남았습니다. 네, 위징 선수가 지금 중앙을 쌍립을 섰습니다. 자체로는 이쪽으로 받아야 하는데요. 네. 그 뒤에 이제 이 부근에 어떤 뒷맛을 흙이 노려올 때 그에 대한 수익기를 해보고 있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네, 박진 선수도 이제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네, 오늘 초반부터 기세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위징 선수의 눈을 보면 지금 전판을 훑어가면서 계속해서 개가를 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지금 위쪽으로 받지 않고 아래쪽으로 받았는데요. 이 수는 중앙 맛이 없는 수입니다. 당장 뭐 끊어지거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곳에 붙이는 것이 뭐 선수 교환은 되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완벽한 후속 수단은 없어요. 박진 선수가 여기를 둬서 이 호구를 당하느니 차라리 이쪽을 두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끝내기에서는 뭐 서로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무난하게 됐을 때는 앞서 살펴보았던 대로 확정가에서는 흙이 앞서거든요. 네. 그것이 문제죠. 지금 여기를 붙여서 백이 이쪽을 받고 흙이 여기를 둬서 다음에 박진 선수가 이곳이나 이곳으로 받고 뭐 이 정도의 진행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반대로 봤습니까? 지금 박진 선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이 이 백돌이 아래쪽과 끊어지면 조금 곤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끊어지는 순간 백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형태가 나온다면 네. 여기를 당하고 여기를 당해서 노림수가 다 없어지네요. 그렇죠. 노림수도 없어지면서 집으로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지금 위징 선수가 여기를 나가고 이렇게 젖혀서 끝내기를 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그렇게 끝내기를 한다면 이 한 점을 잡는다면 이 부분이 완벽해지면서 뭐 집으로도 득을 보는 진행이고 여기를 밀면 백이 이 돌을 살릴 수는 있습니다만 사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흑돌이 왔지 않습니까? 이건 전체 백돌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다 못 살았어요. 여기를 노리려고 해도 이것은 뒤로 막고 나서 여기를 호구 치면 아무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냥 더욱 두텁게 받아두네요. 지금 여기를 두면 그냥 붙여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을 텐데 조금 더 깔끔하게 그냥 지키는 겁니다. 네. 위징 선수는 두는 손길로 봐서는 우세를 확신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정확한 형세 판단이 되니까 이렇게 두는 거겠죠? 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진행이 되면 좀 어려워 보였던 중앙 이 변화도 어느 정도는 정리가 좀 되어 가고 있고요. 지금 집으로 뭐 차이가 크게 벌어진 바둑은 아닌데 확실히 무난하게 흘러갔을 때에는 위징 선수가 좀 앞서 있습니다. 박지은 선수가 뭔가 분발을 해야 하는데 바둑은 오히려 위징 선수가 이 백의 단점을 찔러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부근에 이 중앙 쪽에 떠 있는 백돌은 아래쪽에 있는 백돌과 연결이 되지 못했을 때는 약간 곤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딱그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잡히진 않습니다만 끝내기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끊어진다면 이 부근에 패를 노리거나 혹은 이 부근에 뭔가 이 뒷맛을 노릴 때 불리해집니다. 우선 당장 백의 사활이 조금 걸려 있습니다. 여기서 손을 빼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지 확신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박지은 선수도 지금 안쪽에서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은 그냥 역끈내기 한집 두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먼저 이 중앙 쪽으로 건드리면서 흙이 잡으러 올때그 과정에서의 집으로 이득을 엿보고 있습니다. 그냥 끝내길 서두르네요. 네, 저수도 냉정해 보입니다. 네, 이 흐름은 박지은 선수가 따라잡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뭔가 변화가 있어야 집으로 따라잡을 게 생길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지금은 바둑이 불리하기 때문에 제가 볼 30초. 때는 하나, 일단 이곳을 둘, 다 해야 될것 같아요. 셋, 지금 장면에서 다섯, 상대에게 여섯, 여기마저 허용한다면 좀 결정적으로 여덟, 보이는데요. 아홉. 그냥 연결합니까? 이 자리가 두텁고 뒷맛도 깔끔해 보입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공배 연결을 하고 그 과정에서 위징 선수가 뒷맛이 나빴던 이 역끝내기 자리까지 가게 돼서는 이제는 차이가 좀 결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위징 선수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 없이 강하네요. 마지막 30초. 이 선수가 하나, 왜 남녀 통합 둘, 세계기전에서 셋, 16강까지 갔는지 넷, 이 바둑의 이 다섯, 반면 운영을 여섯, 보면 정확히 알 수가 일곱, 있습니다. 여덟. 딱 중반에서 형세 판단을 하고 나서부터는 안전하게 좀 지켜가는 걸 선택을 했고요. 네. 지금은 중앙 쪽에서 차이가 좀 벌어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확실하게 개괄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석은 위징 선수 하나를 더 따내고 있고요. 흙이 여기를 치받는다면, 네, 그곳 가죠. 더 이상 어려운 곳이 없습니다. 사석을 포함해서 일곱, 여덟, 열, 스물, 스물다섯, 서른, 마흔, 마흔여섯, 쉰, 예순. 지금 66집이 흙은 나오고 있습니다. 백은 여섯, 아홉, 열, 스물, 서른. 한 53집 정도 나거든요.
네, 지금 차이가 좀 많이 벌어졌죠. 네. 100이 먼저 끝내기를 갈 수 있습니다만 도저히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차이로 보이지진 않습니다. 흑습이 그전 개가보다 집이 좀 더 늘어났어요. 네, 지금 그것은 여기를 흑이 두었고 이곳에 두 번을 두었죠. 뭐 두 번까지는 아닙니다. 이렇게 두고 넣은 것이니까 아무튼 이곳에 끝내기를 한번 했습니다. 말모하고 찝고 내려서 끝내기. 그 과정에서 백이 얻은 것이 거의 공배 연결밖에 없기 때문에 끝내기에서도 차이가 좁혀지질 않고 있습니다. 돌이 얇으니까 이 끝내기에서도 힘을 좀 못 내게 되네요. 네. 유지영 선수 대단합니다. 과거에 루이나이 웨이 선수가 보여주었던 여자 기전뿐만이 아니라 남녀 통합 기전에서의 활약은 사실 루이나이 웨이 선수 이외에 박지은 선수도 조금 미미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위징 선수나 최정 선수를 보면 남녀 통합 기전에서 그것도 그냥 적당한 강호가 아니라 정말 이 강자들을 꺾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확실히 이 여자 바둑계 전체가 업그레이드가 됐고 그중에서도 탑을 달리는 위징 선수와 최정 선수의 이 기력은 상당합니다. 그래서 또 최정 선수가 이 남자 바둑리그에도 뽑힌 거니까요. 그렇죠. 사실 남자 바둑리그라는 표현은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여자 선수가 정규 멤버로 뽑힌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예선을 통과하면서 바둑 리거가 되는 그런 면은 그런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그냥 이 감독으로부터 딱 지목을 받아서 바둑 리거가 된 적은 최정 선수가 처음이죠. 물론 그 전에 이제 루이 나이웨이 선수는 있었습니다만 루이 선수는 예외로 치고요. 네, 최정 선수 뭐 개인적으로도 참 대단한 일이지만 이 여자 바둑계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축하할 일인 것 같아요. 네. 이 최정 선수가 이런 선수 지목의 출발점이 돼야 할 텐데요. 아직까지는 사실 갈 길이 먼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최정 선수가 지금 랭킹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죠. 한동안 70위에서 80위로 왔다 갔다 하다가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랭킹 발표에서는 그것보다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이 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바로 뒤를 잇는 선수들은 남녀 통합 랭킹에서 100위권 안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랭킹 2위가 박지은 선수인데요. 지금 박지은 선수와 김혜민 선수 그리고 오유진 선수 랭킹이 비슷비슷합니다. 네. 네, 얼른 이 100위권 안에 여자 선수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빠른 시일 안에 가능할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오유진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성장하는 속도를 보면 빠른 시일 안에 그것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두 선수의 대결 이제 끝내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 SG 골프와 서울 부강탁스의 경기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2016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12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네, 박지은 선수가 끝내기에서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지금 차이가 좁혀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지영 선수도 끝내기에서 전혀 빈틈을 보여주질 않고 있어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위징 선수를 소개해드리자면 네. 이 위징 선수가 현재 중국 여자 랭킹 1위이면서 동시에
중국 신인왕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신인왕전이 여자만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 기사 그렇죠. 남녀 통합 기전이죠. 결승에서 중국이 자랑하는 신예 기사 리친청 선수를 꺾으면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었고 뭐 그 정도로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이 삼성화재배 본선 32강에서 한국의 목진석 구단과 최철환 구단을 꺾으면서 16강에 진출한 적이 있고요. 16강에서 이세돌 구단에게 패하면서 그 진격이 막히긴 했습니다만 하나의 일대 사건이었죠. 아, 대단했죠. 네. 네. 정말 딱 중국에 위징 선수가 있다면 한국에 최정 선수가 있다. 이렇게 딱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남녀 통합 세계기전에서 활약한 것은 위징 선수가 앞서 나갔지만 최정 선수가 얼마 전에 있었던 LG배 통합 예선에서 뭐 한국과 그리고 중국 또 대만의 1인자까지 꺾고 그게 본선에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본선에서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최정 선수는 기대되는 무대가 참 많죠. 아, 그렇죠. 가장 1년을 바쁘게 지내는 선수 중에 한 명이니까 여자 바둑 리그를 뛰고 또 뭐 남자 바둑 리그도 뛰고요. 남자 바둑 리그도 뛰어야 되고요. 중국 여자 바둑 리그에서도 뭐 초청을 받을 일이 많고요. 네. 박지은 선수가 네. 계속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는데 네. 물론 지금의 형세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오늘 내용이 좀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네. 박지은 선수가 돌을 걷었는데요. 네. 역시 차이를 좁히기에는 해볼 곳이 너무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바둑은 위징 선수의 완승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박지은 선수가 상대를 너무 의식한 것 같아요. 상대가 잘 나가는 후배 기사이고 또 굉장히 빠르게 작점을 하는 그런 선수라고 할지라도 박지은 선수가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을 충분히 발휘해서 냉정 침착함으로 대응을 했다면 훨씬 더 좋은 승부가 기대되는데 오늘은 평소에 박지은 선수보다는 조금 조급함이 느껴지는 한 판이었습니다. 네. 그나저나 위징 선수 9승 1패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같은 팀원인 최정 선수가 9승 2패인데 한 명은 9승 1패, 한 명은 9승 2패. 뭐 팀이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합니다. MVP는 어떤 선수가 받게 될까요? 어렵네요, 그것도. 네, 이국 속기대국 서울 부강탁스의 위지잉 선수가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네, 오늘 대국에서는 정말 위지잉 선수다운 끝내기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전체적인 반면 운영에 있어서 빈틈이 없었고요. 오늘 대국을 완벽하게 승리로 가져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먼저 서울 부강탁스가 승리를 가져가게 됐고요. 네, 계속되고 있는 장고대국입니다. 부강탁스 팀의 김신영 선수와 SG골프의 루이 선수. 두 선수 상대 전적은 김신영 선수가 오히려 앞서 있습니다. 네,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네, 이 바둑도 하변 쪽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아마 이 바둑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서로 간의 열붐과 두터움이 섞여 있는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머리에 가려져 있는데요. 지금 좌하기 쪽에 치중을 가서 네. 흑돌을 잡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부분을 통해서 뭔가 이 타겟의 리듬을 구하겠다는 거죠. 네, 이 하변이 승부처라는 건 이 두 선수의 자세만 봐도 알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기 쪽의 체중이 막상 바뀌기 까다롭죠. 그냥 단순하게 흑도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네. 흑도를 살려내면서 백에게 타개한 리듬을 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루이나웨이 선수가 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고 대국입니다. 루이나이웨이 선수와 김신영 선수 대국 이 초반 흐름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첫 수부터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반에 루이나이웨이 선수 최근에는 잘 두어지지 않는 이 양화점을 선택을 했습니다. 또 이것이 두터움을 바탕으로 하는 루이 선수의 기품과도 네.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포석이기도 하고요. 루이 선수 하면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두터움과 압박으로 유명한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루이 선수는 이 눈목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손목에서 눈목자 굳힘도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상대가 걸쳤을 때 눈목자를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네. 이것은 예전에 이제 전성기 때 유창현 구단이 굉장히 좋아했던 그 눈목자이기도 하고요. 이 루이 나이웨이 선수가 우칭엔 선수의 제자입니다. 사실 선수라고 표현하세요. 이제 그분께 네, 죄송합니다. 우칭엔 선생님의 이 제자인데 아, 네. 그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보면은 손목에서 날일자로 굳혀져 있는 곳에 어깨 짚는 수도 좋아하고 지금 저렇게 화점에서 눈목자 벌린 것도 좋아하고 돌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을 추구했던 이 우칭엔 선생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런 기풍이 형성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실전에서도 지금 이 눈목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여기서 백은 3-3을 들어가거나 이 날일자를 두는 것이 보통인데 김신영 선수가 상대가 두터운 것을 워낙 좋아하고 이 중앙 경영에 일가견이 있다 보니까 상대를 의식하는 듯한 그런 행마가 한번 나왔습니다. 받으니까 이제 여기를 압박을 가했고요. 평소에는 잘 볼 수 없었던 그런 형태로 초반 진행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서도 재밌는데요. 이 세 칸 사이를 백이 실리적으로 좀 지켰다면 루이 선수가 한 번 더 받으라고 지금 강요를 하는 수법이었고요. 네. 그 과정에서 그냥 받기는 뭔가 당한 것 같으니까 좀 더 효율적인 지킴을 위해서 김신영 선수가 흑진영에 침입을 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곳의 안영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수를 뽑아서 이곳으로 손을 돌렸죠. 여기를 붙이고 이쪽을 붙여서 이 변화는 어떤가요? 여기를 붙이는 수는 이제 귀 쪽으로 뭔가를 차지하고 싶을 때 백이 받아주든 아니면 바깥쪽으로 실전처럼 젖히든 귀를 붙여서 이 귀 쪽을 차지하기 위한 상대에게 두터움을 내주고 실리를 얻기 위한 진행이고요. 상대가 강한 곳에서 빠르게 안영을 찾고 싶을 때 그때 사용되는 수법입니다. 네, 실전에 이렇게 되고 이제 백도 받아서 진행이 되었었고 부분적으로는 귀도 지켰고 이 부분에서도 약간의 두터움을 얻은 백이 만족할 수 있지만 루이 선수는 이제 선수를 잡아서 마지막으로 큰 곳이었던 하변을 향했기 때문에 그것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하변의 돌들을 공격을 갖고 여기를 치받아서 이 치받는 수가 없다면 여기를 끼우고 아래를 붙이는 맥점이 있죠. 네. 이 부분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자리이고요. 여기서 이쪽을 실전에 붙였는데요. 사실 이 수는 지금의 흐름에서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한눈에 봐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보이진 않아요. 물론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럼 어느 쪽이 좀 좋은 방향일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곳을 붙이는 것은요. 상대의 돌에 기대면서 좀 이 흑돌이 약하거나 주변의 흑돌이 약하고 자신의 돌은 강할 때 보통 사용되는 수법인데 지금 오히려 흑이 역으로 이렇게 날일자를 가니까 서로 기세 대결이 되었습니다만
오히려 백이 먼저 둬서 곤마가 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이라면 지금 저 붙이는 수보다는 일단 자신의 형태부터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더 무난합니다. 실전은 이곳을 두면서 또 변화가 시작됐죠. 네,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호구를 치니까 네, 지금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약간 흙이 괜찮아 보이는데 지금 이 좌하기 쪽에서 김신영 선수의 독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아직은 모르겠네요. 지금 이 수가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사활과는 연관이 없는 건가요? 지금 사활과도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수가 굉장히 좋은 수인 이유는 원래는 이 날짜가 안 되는 수죠. 왜냐하면 여기 젖히면 그냥 한 점이 잡히지 않습니까? 지금 젖혀도 잡히고 여기를 막고 잡으러 갈 때 젖혀도 귀에선 살 수 없지만 이 한 점을 잡으면서 흙이 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곳의 사활만이 아니라 하변까지 시야를 넓혀보면 흙이 한 점을 잡지만 백돌이 이곳에 두 번 오는 순간 여기 젖히는 수가 부활을 합니다. 세 점이 그냥 들어가네요. 네, 흙이 망했죠. 그래서 지금은 루이 선수도 이곳을 젖히거나 혹은 여기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먼저 이런 자리를 꼬부린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이곳에서 지금 타계를 시도해야 합니다. 일단 김신영 선수의 이 7륜가고 날일자는 아주 날카로워 보입니다. 네, 이곳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루이 선수 고민이 깊어지죠. 그만큼 어려운 자리입니다. 김시영 선수가 굉장히 예리하게 두네요. 네, 지금 방금 전에 그 수법은 정말 엄청나게 날카롭습니다. 네, 지금 딱 루이 선수의 머리에 가려져 있는 부분, 그 부분에서 김신영 선수의 네, 맹공이 나오면서 네. 그것도 지금 자신이 공격을 당하는 와중에 상대에게 급소를 가했기 때문에 루이 선수의 위기 상황입니다. 네, 선택을 했습니다. 네, 역시 그 수는 뭐 예측 범위에서 어긋나지 않는 그런 선택이긴 한데요. 그 수로 끝난 게 아니죠. 이 다음 수가 중요한 거죠. 여기를 막았을 때 그때 단순하게 여기를 막는 것이 통할지 그런 걸 좀 봐야겠습니다. 지금 이쪽에서의 진행은 백이 여기만 선수가 돼도 이쪽에 젖히는 수는 부활을 합니다. 끊으면 이렇게 일선으로 절묘하게 넘어가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전부 연결이 되면서 흙이 망한 결과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흙도 세 점은 포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한 칸 뛰는 수는 있습니다. 계속 끊으러 가는 것은 아까와는 달리 여기를 끊고 이제 뒤에서 단수를 쳐서 오히려 이제 백이 걸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 칸 띄어져 있을 때 하변에서 네. 양쪽의 최강 진행이라면 이곳을 젖힐 때 흙도 강하게 맞서고 여기서 백이 끊을 수는 없고 이쪽을 뒤를 잇는 흙은 백돌을 양분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백은 이쪽에 있는 흙 네 점을 제압하는 이런 뒷맛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루이나이웨이 선수도 이쪽의 백돌이 활용이 안 되게 이곳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여기를 막을 때 그때 흙이 그냥 틀어막는 것은 여전히 이쪽과 연관이 있어요. 여기를 찝었을 때 곤란합니다. 이쪽을 받는 것은 끊어서 흙 네 점이 잡히고요. 흙이 아래쪽에 단점을 지킨다면 여기 단수가 선수가 되고요. 이 세 점을 포기하는 것은 백돌에 대한 공격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어간다면? 이어간다면 이제 여기를 젖혀서 다 잡으러 갔을 때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쪽을 젖혀서 백한점을 제압하면서 살 수밖에 없고 그때 이수가 다시 부활을 합니다. 백돌이 뭔가 이 하변에 오는 순간 백이 맛을 노려갈 수가 있네요. 지금 그래서 여기를 틀어막으면 루이 나이웨이 선수도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교환이지만 여기를 젖혀 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틀어막을 때 이 찝는 것을 없애야죠. 이렇게 하면서 여기를 둬서 귀에 백한점을 제압하는 것과 이쪽 끊는 것이 맞보기가 된다면 사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백이 지금 이쪽에 돌이 계속해서 오게 되고 네. 자체 안형도 생기면서 동시에 이제 나중에 중앙 쪽 백돌이 두터워지면 아직 흙이 못 살아있는 그 효과를 좌하기를 건드리면서 백이 얻어냈습니다. 로이나이웨이 선수가 젖혀둡니다. 진행되면 진행이 될수록 1선에 뛰어간 수는 참 좋은 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금 이쪽 부근에 최소한 백이 이쪽으로 밀어서 이곳에 한 집을 내는 것과 여기를 둬서 한 집을 내는 것이 맞보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전체 백돌을 타개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뭐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지금 젖힌 수가 그래도 부분적인 최선이긴 하죠. 어쨌든 지금은 흙이 백을 공격했던 상황이지만 김신영 선수의 날카로운 역습을 받았기 때문에 흙도 확실하게 살리기 위해선 저수법밖에 없습니다. 네, 좌하기 쪽 변화 어떻게 정리될지 오늘 흐름 중요해지겠습니다. 네, 이국 속기대국을 승리로 이끌었던 서울 부강탁세 위지잉 선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지잉 선수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주호진현 부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승리를 하면서 이제 9승 1패 성적이 됐는데요. 현재 같은 팀인 최정 선수와 이제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1위, 2위를 다투고 있어요. 어떻게 최정 선수를 이 14라운드까지 한다면 이 승수로 좀 이길 수 있을 것 같나요? 今天赢了之后呢，已经9胜1败了。你跟崔金成绩差不多，可能是争夺胜率第一名。你有希望赢他吗？ 실력은 최정 선수가 위이지만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이거 통역하면서도 참 웃기네요. 마지막에 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네. 이야기를 한 것 같았는데요. 네. 지금 위징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권현진 감독에게 드렸던 그 질문을 똑같이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사실 기대했던 것보다는 성적이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올해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단 말이죠. 뭐 크게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今年呢就是表现特别好，去年呢就没有发挥好。有什么特别的，就是改变的地方吗？和今年有什么差别吗？去年。 因为去年是初次参加韩国女子联赛，然后各方面也有点紧张，然后加上当时身体不适，身体不太好，然后所以发挥就是可能是不如今年。今年的话，因为经过了一年的训练和比赛，我的各方面都有所提高，所以今年发挥好，运气也特别好，今年。
지난해에는 처음 참가라 좀 적응을 못했었고 그다음에 컨디션도 많이 안 좋았었고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많은 대회 경험을 하면서 또 실력 또한 상승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당연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벌써 10라운드나 함께 이 경기를 뛰고 있는데요. 이 한국에서 오래 생활을 하면서 이 불편한 점이나 이런 건 없나요? 已经下了第十盘了，在韩国生活有什么不方便的地方吗？ 我觉得都特别好，嗯，韩国的嗯就是景点啊什么，然后就是食物什么的都非常非常好，然后觉得在韩国生活还真的不错。 개인적으로 한국 생활에 만족하고 있고 너무 잘 지내고 있고요. 뭐 생활적인 부분이나 그다음에 쇼핑하는 거 뭐 이런 것 등등 굉장히 좋아하고. 한국 생활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뭐 표정에서도 한국을 좋아한다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이징 선수가 지금까지 이 굉장히 이 최정 선수와 라이벌로 많이 불리었잖아요. 뭐 그것은 위징 선수 잘 알고 있을 텐데 최정 선수에게 위징 선수에게 최정 선수는 어떤 존재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你跟崔京是竞争对手吗？就是对你来说，崔京是个什么样的存在呢？ 我们其实上是对手，然后场下的话，我们是非常好的朋友。平时会用就是各自的，我应该是对方的，就是母语交流一下。虽然说能说的词非常的少，就是感觉崔京是对我来说是一个非常重要的存在。盘上에서는 적수지만 반 외적으로는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그 언어 소통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지만 뭐 바디랭귀지 위징 선수는 중국어 사용하고 정희는 또 최정 선수는 한국어 사용하면서 또 영어도 섞어 가면서 바디랭귀지 많이 사용하면서 소통하고 있고 그리고 최정은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입니다. 네. 그리고 뭐 이건 질문 아닌데 두 선수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경쟁 그리고 남녀 통합 기전에서 활약도 기대한다고 통역해 주시죠. 祝你好的成绩，谢谢谢谢。 네, 오늘 위징 선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먼저 위징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서울 부강탁스가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위징 선수가 인터뷰하는 표정만 봐서도 부강탁스 팀의 이 분위기가 어떠한지 알 수가 있는데요. 시즌과 굉장히 화기애애한 그리고 네. 밝은 모습으로 인터뷰에 임했고요. 그리고 이 최정 선수가 본인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 했는데 그것은 뭐 최정 선수 마찬가지일 겁니다. 확실히 뭐 저도 바둑을 했던 선배 입장에서 서로에게 자극이 되는 이 라이벌은 본인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거든요. 두 선수는 평생을 함께 경쟁하고 또 친하게 지내면서 앞으로 굉장히 서로 발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전에는 루이네웨이 선수가 이 좌변을 끊어갔네요. 네, 뭐 그곳을 두지 않는다고 해도 당장 어떤 수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는 좌기가 아니라 이 위쪽을 노렸을 때 아직까지는 못 살아있죠. 여기를 찌르고 이렇게 찝어서 잡으러 하는 것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중앙 끊은 수에 대해서 루이 선수가 여기를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흑이 백을 공격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 형세가 조금 변해서 오히려 백이 흑의 열붐을 추궁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빵따냄을 주면서까지 지금 좌측의 열붐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좌하기 쪽에서의 김신영 선수의 치중이 워낙 날카로웠다는 것을 그 뜻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곳에서는 백이 조금 잘 풀렸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지금 이 좌하기 쪽에서 좌변으로 넘어가는 이 흐름에서는 김신영 선수가 타계를 굉장히 잘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포석에서 중반으로 넘어갔던 시점에 제가 볼 때는 여기를 다가섰을 때까지는 흑이 포석이 좀 괜찮아 보였거든요. 그런 것을 모두 종합해 본다면 아직까지는 뭐 어느 한쪽으로 크게 기울어진 느낌은 아니고 어느 쪽이 우세하다 해도 아주 약간의 차이입니다.
네, 지금 여기서 김시영 선수가 빵 따냄이 아닌 과연 하변 쪽에 먼저 손을 댈 수 있을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하변을 둔다면 어느 정도로 두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쪽 부근을 탈출을 해서 상대도 나온다면 그때 따내면 이 흐름이 훨씬 좋죠. 지금 그냥 따내면 당연히 루이 선수가 하변을 먼저 성공을 가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냥 이렇게 두기에는 왠지 이제 흑의 반격이 이 부근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좀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곳을 두고 나가는 것이 다음에 여기 젖히는 것과 봉쇄를 봐서 이쪽 부근은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김신영 선수 불안하다면 아예 바짝 가서 이 흐름을 만들 수 있는데요. 다음에 젖히는 것이 훨씬 통렬해지니까요. 그런데 이때는 또 루이 선수가 이렇게 비껴서 받아서 네. 이 날일자와 이쪽 나오는 것을 맛보기로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뭐 김신영 선수가 이 부근에 백에 열붐이 없다면 당연히 여기를 진작에 따냈겠지만 이쪽 부근에 열붐을 신경을 쓰면서 동시에 자연스럽게 따내는 흐름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지금 깊은 생각에 빠진 겁니다. 네, 김시영 선수가 흐름을 어떻게 좀 이끌어 갈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루이 선수의 반격이 꽤 매섭거든요. 여기서는 김시영 선수가 함부로 행마했다가는 네. 큰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순간입니다. 굉장히 신중해야 할 때군요. 네. 네, 김시영 선수 날카로운 수를 보여줬는데요. 네, 역시 컨디션 좋아 보입니다. 네, 이제는 우국에서는 위지은 선수가 일단 승리를 거두면서 서울 부강탁스가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3국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송혜령 선수와 최정 선수가 만나게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송혜령 선수가 현재 이 6승 4패를 기록 중이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정 네. 선수는 누가 뭐래도 한국 랭킹 여자 랭킹 1위 선수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기세가 좋은 이 최정 선수가 어떤 바둑을 보여줄지 그리고 송혜령 선수가 어떻게 맞설지 흥미로운 한 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12라운드 4경기 서울 부강탁스와 경기 SG골프의 대결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